어이구,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이 잘 안 가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사실 그래요. 자식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러고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주마.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용서한다 그러면 되잖아.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바로 죄는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게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는 뭐다? 공부했잖아요.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야. 자, 조건적인 사랑이 왜 고통과 죽음을 가져와요? 그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조건적 사랑이란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나도 너를 잘해주겠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내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이 세상에서는 옳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거는 사실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자기 중심적이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나 중심적 생각이야. 그 나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불러? 이기심. 이기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야, 본질은. 왜? 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섬겨야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섬기면 그건 이기심이요. 동시에 뭐예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뭐예요? 욕심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다 또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은 본질, 그 본질 자체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뭐, 이기심이 욕심이죠. 욕심이 이기심이고. 여기서부터 고통이 출발한다, 이 말이.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 너희가 나를 섬기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완전히 다르죠. 조건적 사랑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갖다 자꾸 갖다 받쳐주면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나는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주는 하나님이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나의 본성이라면 내가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야. 우리는 이기적 욕심의 본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이 좀 세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약속한 대로 안 지키면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맨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아니야. 자, 하나님 나를 벌 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 그렇죠.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 유전자를 끄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기심이 오라요, 안 오라요? 옳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이, 사람인데 다 이기적이지, 그러잖아. 우리 인간인데 이기적이 아니라면 뭐예요? 정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게 정상이라니까.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돼 있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조건적 생각, 즉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유전자 꺼지면서 병들어서 죽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사랑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존재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주어야 될 상대가 있어야 돼.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뭐라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해서 창조했어. 왜? 사랑을 주셔야 되니까. 만약 하나님이 난 내 혼자 살래. 그 뭐 인간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파. 그래서 나는 안 만들래.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도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주기를 싫어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뭐가 됐어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적 인간이 되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뭐요? 다 죽어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딱 끼고 할 수 없지 뭐. 내 혼자 살지 뭐. 그러시는 분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엄마보다 못해.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라면, 어떤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아이를 죽이겠다. 네가 가진 것 전부 뭐예요? 내놔. 그럼 엄마 내놔요, 안 내놔요?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내놔요. 그래도 죽이겠다. 하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사람 엄마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우리 인간이 다 죽어 없어지는데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건적 사랑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돼요?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이런 사회가 돼 버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을 할까 안 할까? 경쟁하죠. 그 필연적으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 패자가 나와. 이제 승자는 어떻게 돼요? 승자는 폼 잡아. 패자를 어떻게? 깔봐. 멸시해. 자연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멸시를 당하는 패자들은 어떻게 느껴? 승자들이 뭐예요? 미워. 지금 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 미우니까 화나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경쟁 사회에서는 이 패자가 될까봐 항상 뭐예요? 두려운 거지. 네. 두려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승자가 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라고 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도적질, 나중에 미움은 살인, 이런 모든 죄의 뿌리가 뭐라? 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 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뭐가 되어 있다? 본성. 여러분, 본성이란 말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 그럼 우리는 본성대로 살다가, 그 본성이 초래하는 그, 분노. 그러니까 이제, 패자 쪽에서는 승자를 향하여 시기. 질투. 그 다음 뭐예요? 분노. 또 뭐예요? 증오. 승자 쪽에서는 뭐예요? 교만. 예, 우월감. 예. 나는 역시 우월해. 우월감. 예. 그니까, 그 다음에, 이 승자가 이 패자들을 어떻게 돼 있어? 부려먹게 돼 있어. 돈 더 많이 벌어서 월급을 주고 부려먹는다고. 부려먹으니까 뭐예요? 갑질. 예. 네. 그럼 갑질하면 뭐예요? 분노하고 또, 온 이 세상이 전부 이 덩어리야. 이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범벅이 되면서, 범벅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말 안 들어놓고도 잘 처리한 척 위선이 나온다. 그런데 위선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위선이야. 다 척해. 네. 그 와중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진 거야.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잘 꺼진 이유가 뭐냐? 아예 이런 사회에서 누구처럼 아예 양심이라고는 뭐요? 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 뭐 그런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실지도 몰라. 이 사람은 양심이 없어.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뭐예요? 좀 사람들이 착하다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착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일을 맡으면 얼렁뚱땅하고 치울 성격이 아니야. 얼렁뚱땅 해놓으면 누가 더 괴로워요? 내가 더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에다가 책임감이 투철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 하나도 없어. 자기가 막 아무렇게나 해놓은 거, 옆에서 내가 뭐예요?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친구들도 뭐 화낼 일도 없고.
자, 그래서 위선. 네.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이 된 이거를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죽어. 필연적이야. 그래서 이 사망으로부터 또는 이것들을 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이거야. 그 해방시키겠다는 말은 뭐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본성을, 조건적인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겠다. 조건적인 본성을 완전히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야 돼. 신품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근데, 신품을 새로 만들려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돼 있다? 죄의 노예가 돼 있어. 사망의 노예가 돼 있어. 우리는 질투심, 시기심, 교만, 이런 데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그러면,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떤 노예를 너무너무나 내가 사랑해서, 그 노예라는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된다니까, 그 노예를. 내가 볼 땐 그 노예가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뭐, 어떤 경우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노예하고, 노예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 응. 또는 내 남편으로 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노예 주인이 막 그 노예를 막, 응, 학대하고 막. 그 노예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요. 부르는 값 뭐예요? 다 주고 사야 돼. 깎지도 못해. 그래서, 이 노예, 그 노예 한 사람이 대개 한, 2,000만 원. 그러면 주인이 그걸 알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알고 뭐예요? 1억 불러도 어떻게 해? 1억을 주고 사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사망의 노예가 돼 있어. 왜?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가 만든 우리를 뭐 하려고?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근데 지금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왜? 얘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뭐예요? 그 싫어. 조건적인 게 좋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어떻게 해? 사야 돼. 근데 우리의 값은 뭐예요? 우리는 사망이야. 사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망을 어떻게 해?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 사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 구매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니까. 자,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아 여기저기 댕기다가 이 장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집을 멋진 집을 하나 지었으면 딱 좋겠는데 여기 집이 옛날 집이 하나인데 이건 다 허물어져 가. 그러면 이 돈 많은 이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사야 돼. 그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집은 너무 허물어져서 이거는 가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해야 돼? 새 집 지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활 안 한다고. 완전히 우리를 사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예요? 우리의 값이 이 사망을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라 그러면 이 생명으로 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주시려고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요. 그 길밖에는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을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 예수님이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죽어야 된다면 나는 생각 없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사망하는 죽어버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겠다 하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 갈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으로서는,
우리 유전자는 다 어떻게 돼버렸어? 철저히 이런 걸로 어떻게 이미 다 변질이 돼버렸어. 예, 변질돼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다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 유전자대로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도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예.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도 결국은 죽고 이상구가 아무리 뉴 스타트를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도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준,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죽어주시는 그 길 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갑니다. 뭐라? 새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것이 되도록 돼 있어. 언제? 딱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했을 때. 아시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야. 천사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즉 부활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그 둘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한다. 그들은 뭐와 같아서? 천사와 같아서. 이제 그때는 죽음이란 것은 없다. 죽지만.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또,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우리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도록 흙으로 만들어졌어.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부활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썩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자 육의 몸, 이 살이 피와 육의 몸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동해번쩍 세번쩍 하는 그런 영적 몸이요. 그런 몸은 썩을 게 없어. 썩는 물질이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 우리가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으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천사처럼 된 영의 몸을 가진 우리는 뭐의 본성을 가지게 돼? 영의 본성, 즉 성령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적 본성은 이제는 뭐야?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뭐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워할 대상도 없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치는 그런 새로운 영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은 무엇에 속한 몸이에요? 흙에 속한 몸이야. 같이.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또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기 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썩을 수밖에 없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예요? 다 변화될 것이다. 뭐처럼? 천사처럼 영의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그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길도 없고 천사같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영원히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자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 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심오한 비밀이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창조된 이 지구는, 여기는 지금 누가 와 있는 데예요? 사단이, 마귀가. 사단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맨 처음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 반기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인간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올바로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정하고,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네, 벌을 주고 그렇게 해야 이 하늘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 그거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동의해야 해요. 동의하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무법천지가 되지?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자.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법으로 다스리면, 응? 법으로 다스리자는 말은 인간들을 또는 다른 피조물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가차없이 벌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데서 살고 있다니까. 그건 누구 주장대로? 사단의 주장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조건적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 다 죽으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기 싫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싫다. 그러면 뭐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창조 하시기 이전 상태로 우리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 이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는 사단의 식대로, 조건적으로만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 짓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 다 뭐예요? 다 벌 주고 죽어버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또 새로 사람 만들어. 그래서 또 이렇게 통치를 해, 조건적으로. 그럼 또 어떻게? 다 죽어. 그걸 어떻게 반복? 하나님에게는 지금 사랑의 대상이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이런 주장, 조건적인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할 것도 미리 뭐예요?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창조하시기 전부터 뭐예요? 다 알고 계셨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곧 언제? 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내가 얘들을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다시 구원하려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인간 대신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여기에 우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거 비통한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해놓으니까 아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뭐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사단 때문에 사단이 뭐를 주장했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 이 사단의 주장에 많은 천사들이 동조했어요. 동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 편 천사와 하나님 편 천사로 분열이 돼버렸어요. 우주가 분열이 돼서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분열된 우주를 통일시켜야 돼. 무엇으로?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다시는 이 우주 안에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논쟁이 더 이상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에서 우리를 무선적으로 만들어버렸어. 네, 자기가 원하는 조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다 죽게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은, 네가 이겼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조건적으로 변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 이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조건적 사랑의 주장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을래, 옳은 것이네. 특히 이제 여러분처럼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딱 받아들이면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면서 암이 낫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어느 게 옳아?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나로 하여금 죽였구나. 나를 암에 걸리게 유전자 다 꺼가지고. 그래서 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실과 선하심과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 그 생기가 깨달아져서 들어왔을 때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구나. 역시 뭐가 진리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구나. 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주장에 지금까지 속아 있었구나. 이 거짓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죽음으로부터 뭐로? 영생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죽음에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면 흠이 생길 것을 아셨단 말이야.
그 흠이 생기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 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창세 전에 그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흠이 없는 존재로 될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하나, 그러니까 우리 만들기 전에 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예수를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사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썩지 않을 영생 누릴 수 있는 영의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살도록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마디만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땅에서는 뭐가 오라요?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한쪽은 조건적이 옳다, 한쪽은 무조건적이 옳다, 이렇게 싸우는 그 논쟁은 더 이상 끝이 나고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이, 저도 옛날에 참 이상해서, 왜 대신 죽어줘?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죄 안 짓고 착한 사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죄 안 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구태여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 땅 사고 집 산, 허물어져 가는 집 산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집 수리할까요? 아니야, 집 싹 밀어버려.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짓겠다는 약속이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키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허물어가는 집에 암도 있고 뭐 엉망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건축된 새 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참 대신 죽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 또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 곧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조건적 사랑으로 대처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시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고 우리는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유전자는 켜지고 그 켜진 유전자로 참 우리의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 주신 것. 영원히 사랑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우리로 재창조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계속 이 놀라운 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정말 그 감사 속에 있는 선하심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의 유전자들 다 켜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